흑석동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 고등학교 유치입니다. 아까 말씀 나우보님께서 흑석동 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노력하셨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그게 무엇인지 궁금하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나우보님께서 여당 의원일 때도 못하셨고 이번에도 못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왜 못하셨는지 그 설명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기호 2번 미래통합당 나경원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입니다. 네, 고등학교 유치는 오랫동안 작업하고 있던 것입니다. 흑석 9구역 자리에 교육부지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공립고등학교를 유치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고등학교 유치는 조경 교육감이 협조해 준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께서는 사립고등학교를 원하셨습니다. 저희가 배문고와 대신고가 유력한 후보지인데 배문고는 교육부지가 그 배문고 자리가 매우 쓸모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배문고 부지를 매입할 기관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섭외했지만 이러한 부분은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지금 대신고는 매우 입지가 좋습니다. 대신고에 대해서는 이미 서울시장도 작년 말에 매입 의사를 밝혔습니다. 교육감은 저에게 이것이 추진될 경우에 교육청의 승인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하겠다고 저에게 구두 약속을 하면서 주민에게 공표해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고의 의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촉구하면 그리고 대신고로 하여금 그것을 팔도록 하면 되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가 지금 대신고 이전 반대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수진 후보가 아까부터 공약 원팀 이야기하는데 이수진 후보가 과연 이낙연 후보의 의사를 꺾고 대신고등학교를 가져올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쭉 네, 해왔던 거 마무리하면 여기까지 됩니다. 듣고요. 이 답변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초입니다. 네, 고등학교, 어떤 고등학교가 들어와야 되는지는 제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앞으로.